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븐 기술연구소 심윤아 주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마그네틱 메이트에 대한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그네틱 메이트는 솔리드웍스 2017에 새로 출시가 된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노베이션 데이를 맞아서 신기능에 대해 동영상을 저희 에듀 홈페이지에 오픈해 두었죠. 동영상을 보시면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나타나져 있지 실제로는 마그네틱 메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마그네틱 메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그네틱 메이트는 사용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레일이라는 파트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레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레일 파트가 겹겹이 왼쪽, 오른쪽에 붙어서 진행되는 그런 하나의 파트이고요. 이 레일 파트에다가 제가 마그네틱 메이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 상단에 풀다운 바에 가셔서 도구에 Asset Publisher 요 부분이거든요. Asset Publisher를 클릭하게 되면은 마그네틱 메이트에 대해서 설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 평면. 실제로 얘는 레이아웃 설계를 위한 마그네틱 메이트의 기능이기 때문에 바닥 평면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랫면을 바닥 평면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붙었습니다. 실제 어떤 방향에 붙으실 건지, 바닥 평면에 대한 방향, 그리고 완전히 붙일 건지,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리실 건지에 대한 바닥에 대한 평면 거리 값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0mm로 해서 완전 딱 붙는 형태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마그네틱 메이트의 점 포인트, 핑크색 점 포인트를 어디다 붙일 건지에 대해서 연결점, 커넥터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 우측면, 왼쪽 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는 어떤 점 포인트, 연결점을 사용하실 건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 우측면에 이 모서리 점을 찬조로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모서리 선의 중간점을 인식을 해서 점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의 연결 방향. 보통 수직된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평면이 실제 붙었을 때의 평면의 방향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 평면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살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방향, 즉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붙이겠다라는 방향이 설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점 포인트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인지 면 설정을 해주시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커넥터 추가로 클릭해 주시면 하나의 커넥터가 완성이 되고 핑크색 점으로 화살표 보이시죠?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도 똑같이 원하시는 라인과 방향에 대한 평면, 화살표 방향 맞는지 체크. 혹시 방향이 원하신 대로 안 나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왼쪽에 반대 방향 체크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설정 끝나시면 반드시 커넥터 추가. 그럼 커넥터 1번, 2번으로 화살표 점, 점, 방향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게시는 참조라고 해서 지금처럼 각각 바닥 평면이랑 커넥터 1번, 2번으로 피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 저장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셈블리 쪽에 좀 하나의 세팅 작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셈블리를 미리 하나 열어두었고요. 제가 이 평면인 파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그라운드에다가 붙일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 설정한 상대 파트에서도 바닥 평면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닥 평면 같은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풀다운 바에 가셔서 삽입에 가보신 후에 참조 형상에 가보시면은 바닥 평면이라고 있습니다. 바닥 평면을 클릭을 하셔서 이 윗면을 저는 바닥 평면으로 쓰도록 할게요. 반드시 화살표 방향, 윗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자, 이 어셈블리 자체에서도 바닥 평면이 끝났고요. 이 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 평면 피처가 생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실 거는 부품을 삽입을 해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아까 작업을 한 레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 위평면에다가 올려주시면 하면은 바닥 평면이라는 피처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식을 해서 바닥 평면과 바닥 평면끼리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붙었고요. 이 상태로 몇 가지의 레일을 추가를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일을 한 3개 정도만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파트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핑크색 점이 붙으면서 이렇게 점끼리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단순히 연결된 것까지 확인하시고 올려주시면은 마그네틱 메이트로 연결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그네틱 메이트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바닥 평면도 세팅하는 방법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을 경우는 저희 메이븐 쪽으로 기술 지원, 콜이나 혹은 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